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einforcement Learning for Optimizing RAG for Domain Chatbot 이라는 논문으로 발표를 맡은 조수빈입니다. 도움을 주신 자연어터리 팀 감사합니다. 본 논문은 AAAI 24 워크숍의 Synergy of Reinforcement Learning and Large Language Model에 액셉된 논문으로 특정 도메인의 챗봇을 RAG와 강화학습의 방법을 결합하여 LLM을 최적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Introduction, RAG for FAQ 챗봇, Optimizing RAG for FAQ 챗봇, Conclusion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troduction입니다. LLM의 등장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챗봇을 개발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자주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가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입니다. RAG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관련 정보를 검색한 후 이를 바탕으로 LLM이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몇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트라이벌 모델이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지 못하면 생성된 답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언어 모델이 유료일 경우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양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화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화의 컨텍스트가 유지되면서 매번 모델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복잡도가 증가해 LLM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FAQ 챗봇에서 RAG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장 관련성이 높은 FAQ 상위 K계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여 쿼리와 FAQ를 벡터 형태로 인코딩하였습니다. 그 다음 퀘스천과 앤서를 한 쌍으로 묶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고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각 FAQ 관련성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임베딩 모델인 E5 베이즈 버전 2와 이 모델을 인도메인 데이터와 InfoNC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파인튜닝한 모델을 비교했습니다. 임베딩 모델 트레인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크레딧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관한 72개의 FAQ로 구성되어 있고, 각 FAQ에 대해 챗GPT를 이용하여 퀘스천 패러프레이즈를 생성한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퀘스천은 영어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힝글리시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FAQ 앤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포함한 매뉴얼 태깅된 작은 데이터셋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트레인에는 약 3,500개의 쿼리가, 밸리데이션에는 약 1,000개의 쿼리가, 그리고 테스트에는 1,014개의 쿼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되는 손실함수인 InfoNC 손실함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InfoNC 손실함수는 대조학습에서 널리 사용되며 질문과 답변을 매칭하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유용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쿼리 Q&A 유사도와 쿼리 퀘스천 유사도를 최대화하려는 두 가지 목표로 임베딩 모델을 파인튜닝합니다. 해당 수식을 살펴보면 Similarity ZI/ZJ는 ZI와 ZJ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나타냅니다. B는 배치 크기를, tau는 템플릿유를 나타내며 유사도 점수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낮은 tau 값은 모델에게 두 데이터 간의 차이를 더 세밀하게 구분하도록 유도하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패턴을 학습하게 하고, 높은 tau 값은 유사도 점수의 차이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 모델이 더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도록 유도합니다. InfoNC 손실함수에서 분자에서는 선택된 퍼지티브 쌍의 유사도를 최대화하고, 분모에서는 배치 내의 모든 다른 샘플들과 유사도를 통해 이를 정규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델이 서로 관련 있는 질문들은 더 가깝게, 관련이 없는 질문들은 더 멀게 느끼도록 학습시킵니다. 따라서 InfoNC 손실함수는 주어진 퍼지티브 쌍에 대해 유사도를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배치 내의 다른 모든 샘플들과의 유사도를 최소화시킵니다. 이는 모델이 유사한 쿼리들을 더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찾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임베딩 모델 실험 부분입니다. 임베딩 모델에 대해 진행한 두 가지 실험 중첫 번째 실험은 영어와 힝글리시 질문에 대한 탑 1과 탑3 정확도 비교입니다. 테이블 1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델은 세 가지 프리트레인 모델인 E5 베이스드 버전 2와 각각 트리플릿 로스, 인포 NC 로스로 파인튜닝된 모델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탑1 정확도는 모델이 선택한 가장 높은 순위의 답변이 실제로 올바른 답변인 경우이고, 탑3 정확도는 모델이 제시한 상위 세 개의 답변 중 하나라도 올바른 답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InfoNC 손실함수로 파인튜닝된 모델이 영어와 힝글리시 질문 모두에 대해 더 높은 탑 1과 탑3 정확도를 달성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알수 있습니다.
테이블2에서는 프리트레인 모델과 인하우스로 튜닝된 모델이 인도메인 쿼리와 아웃오브도메인 쿼리를 얼마나 잘 식별하는지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인도메인 쿼리란 영어와 잉글리시로 된 크레딧카드와 관련된 주제에 속하는 질문을 의미하며 OOD, 아웃오브도메인 쿼리는 인사말, 감사의 표현, 일반적인 질문과 같이 모델의 주요 훈련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질문을 말합니다. 논문에서는 인도메인, 아웃오브도메인 쿼리를 각각 30개씩 포함하는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질문이 특정 도메인에 속하는지 아니면 도메인 외부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포지티브, 네가티브 평균 점수를 계산하고 두 모델의 탑1 매칭 점수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범용 모델은 인도메인과 아웃오브도메인 쿼리 사이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나 도메인에 속하는 질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반면 파인튜닝한 모델은 아웃오브도메인에 대한 트레이닝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웃오브도메인 쿼리 식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포시 금융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프롬프팅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Q&A 맥락에 맞는 프롬프트를 추가하여 ChatGPT가 주어진 주제나 맥락에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JSON 형식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 실제 대화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컨텍스트 예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형식으로 ChatGPT가 답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각 쿼리와 함께 오직 제공된 정보를 사용해서만 답변하라라는 포스트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ChatGPT가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이고 정보에 기반하여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ChatGPT가 도메인 바뀐 금융 관련이 아닌 질문에 대해서는 Do not know라고 답변하도록 설정함으로써 관련 없는 정보 제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험 설정에 관해서 K는 챗봇이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고려하는 정보의 양으로 본 연구에서는 K를 3으로 설정하여 3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챗봇은 상위 3개의 가장 관련성 높은 FAQ를 검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또한 ChatGPT 호출 시 마지막 두 번의 대화를 히스토리로 유지합니다. 이는 ChatGPT가 이전 쿼리와 답변 그리고 FAQ 컨텍스트를 기억하여 후속 질문에 보다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성 모델은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통적인 평가 지표를 사용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GPT-4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챗봇 답변의 품질을 평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GPT-4를 사용한 이유는 휴먼 이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이 유망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GPT-4의 현재 쿼리, 현재 FAQ 컨텍스트, 챗봇의 답변, 그리고 대화 히스토리를 제공합니다. 이때 GPT-4는 정답 대신 제공된 FAQ 컨텍스트의 정보와 생성된 답변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답변의 품질을 좋음 혹은 나쁨으로 평가하고 그 이유를 제공합니다. 아웃오브도메인 쿼리에 대해서 챗봇은 do not know라고 답변할 것이고 GPT-4는 이러한 답변을 좋음으로 평가하도록 설정됩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면 테이블3에서는 인도메인 쿼리에 대한 챗봇의 답변을 평가한 것으로 카드 발급과 관련된 해당 쿼리에 대해 챗봇이 올바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테이블4는 아웃오브도메인 쿼리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난 쿼리라고 챗봇이 답변한 것을 GPT는 올바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GPT 평가 결과는 매뉴얼 베리피케이션을 통해 다시 확인되었고 그 결과 GPT-4의 결과는 100%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FAQ 챗봇이 사용자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Optimizing RAG for FAQ 챗봇입니다. ChatGPT와 같은 LLM의 사용 비용은 입력 및 출력 토큰의 수에 기반해 결정됩니다. 토큰의 수가 많아질수록 비용은 증가하며 모델이 전체 맥락에서 관련 토큰을 식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므로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을 관리하면서도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강화 학습을 이용한 RAG 최적화입니다. RAG에서는 각 질문에 대해 상위 K개의 FAQ 컨텍스트를 가져와 LLM을 전달하고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RAG 접근 방식에서 특정 패턴이나 쿼리 시퀀스는 FAQ 컨텍스트를 가져오지 않아도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노패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들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팔로우업 커리의 경우로 이전 질문에서 이미 관련 FAQ 컨텍스트가 LLM과 함께 제공된 경우 추후 커리에 대해서 새롭게 FAQ 컨텍스트를 가져오지 않아도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동일한 FAQ를 참조하는 커리의 경우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모든 커리가 하나의 FAQ에서 답변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커리에 대해서만 FAQ 컨텍스트를 가져오고 후속 커리는 이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웃 오브 도메인의 커리의 경우로 LLM은 아웃 오브 도메인 커리에 대해 do not know라고 답변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FAQ 컨텍스트를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그림은 RAG를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 기반 에이전트 방식을 보여줍니다. 정책 네트워크는 각각의 커리에 대해 최적의 액션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인풋 값인 스테이트는 이전 커리 토큰으로 인코딩된 액션 그리고 현재 커리로 구성됩니다. 전에 RAG 파이프라인이 마지막 두 대화를 히스토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책 모델 역시 이전 두 커리를 컨텍스트로 유지합니다. 정책 네트워크를 훈련시켜 주어진 상태에 기반하여 패치 또는 노패치 동작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정책 네트워크가 패치 동작을 선택하면 일반적인 RAG 파이프라인인 FAQ 검색 과정을 거쳐 LLM에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이 실행됩니다. 정책 네트워크가 노패치 행동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FAQ 컨텍스트는 검색 없이 현재 커리가 직접 LLM에 입력되어 답변을 제공받습니다. 그후 현재 커리 답변 그리고 대화 히스토리는 GPT-4에 입력되어 챗봇 답변의 좋고 나쁨을 평가합니다. 테이블 5는 이러한 정책 모델의 액션에 대한 GPT-4의 평가를 보여줍니다. 해당 예시는 이전 컨텍스트 없이 인도메인 커리에 대해 노패치 작업을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책 모델이 잘못된 액션을 선택하여 GPT-4가 배드로 평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GPT-4 평가 등급은 테이블 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숫자로 변환됩니다. 이는 정책 모델이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평가는 높은 긍정적 보상을 받으며 나쁜 평가는 부정적 보상을 받습니다. RAG 파이프라인은 패치 액션과 잘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GPT 평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모델이 노패치 액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책 모델이 노패치 액션을 실행하고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할수 있다면, 그래서 GPT-4가 챗봇 응답을 좋음으로 평가한다면, 이 행동은 E라는 높은 긍정적 보상을 받습니다. 이는 컨텍스트를 가져오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경우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패치 액션에서는 RAG 파이프라인이 잘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GPT-4의 평가 없이 0.1의 작은 긍정적 보상을 직접 할당합니다. GPT-4가 챗봇 응답을 나쁨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부정적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행동이 기대되지만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피하려는 모델의 판단을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책 모델이 노패치 액션을 사용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책 모델은 패치 액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테이블 7은 두 개의 커리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스테이트 제로의 Is there annual fee?라는 커리에 대해서는 패치 액션을 통해 답변을 생성하여 0.1의 리어드가 주어졌고, 스테이트 1의 Can you reduce it? 이라는 커리에 대해서는 노패치 액션을 통해 올바른 답변을 제공하여 이만큼의 리어드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질문에 대한 보상의 누적합계 GT는 오른쪽의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감마는 디스카운트 팩터를 나타내고, N은 챗 세션에서의 질문 수를 나타냅니다. 본 연구에서의 감마값은 0.1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감마값이 작을수록 모델은 현재의 보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므로 모델이 각 커리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즉 좋은 답변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책 모델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모델로 버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버트는 그림처럼 세 가지 임베딩, 토큰, 세그먼트, 포지션을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합니다. 먼저 토큰 임베딩에서는 두 가지 스페셜 토큰인 CLS와 SEP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별하게 됩니다. 스페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CLS는 모든 문장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의 시작 토큰으로 삽입됩니다. 또 스페셜 세퍼레이터 토큰 SEP를 사용하여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구별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버트의 액션을 나타내는 패치와 노패치라는 두 개의 새로운 토큰이 추가됩니다. 이 토큰들은 임의를 초기화되며 훈련 과정에서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델이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앞뒤 문장을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그먼트 임베딩과
각 토큰의 위치를 알려주는 포지션 임베딩까지 최종적으로 세 가지 임베딩을 더한 것을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스테이트를 2차원 공간에 매핑하기 위해 CLS 토큰의 최종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는 선형 레이어는 이를 2차원 공간, 여기서는 패치와 노패치 액션을 결정하는 공간으로 매핑합니다. 이후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어 각 동작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두 가지 액션 중 어떤 것을 행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식은 정책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손실 함수인 폴리시 그레디언트 로스와 엔트로피 레귤라이제이션 로스를 결합한 것을 보여줍니다. 로그로 시작되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로스 부분은 선택된 액션이 가져온 반환값인 보상을 기반으로 정책의 확률 로그를 최대화하려고 시도합니다. 반환값이 클수록, 즉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록 해당 행동을 선택할 확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 뒷부분은 엔트로피 레귤라이제이션 로스 부분으로 정책의 엔트로피, 즉 정책이 다양한 행동을 선택할 확률의 분산도를 최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모델은 더 탐색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며 더 나은 최적화와 학습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책 모델은 각 쿼리에 대한 액션 확률을 예측합니다.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드롭아웃 방법을 사용하였고 10번의 예측에 대한 확률을 평균내었습니다. 따라서 정책 모델의 패치 또는 노패치 액션은 평균화된 확률에 기반하여 선택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LLM 비용 최적화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시뮬러리티 스레시홀드 탑 원 스코어라는 인계값 기반 접근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 쿼리와 가장 유사한 FAQ 쿼리의 유사도 점수가 인계값 이상일 때 직접적으로 해당 FAQ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인포 NC 로스로 훈련된 인하우스 임베딩 모델은 FAQ에 대한 정확한 유사도 점수를 제공하고 아웃 오브 도메인 쿼리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탑 1 코사인 유사도 점수가 사용자 쿼리에 대한 인계값보다 높으면 LLM을 호출하지 않고도 해당 FAQ 답변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유사도 점수가 인계값보다 낮으면 일반적인 RAG 파이프라인을 실행합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테이블 8은 다양한 실험 설정 하에 토큰 세이빙을 보여줍니다. 토큰 세이빙을 판단하기 위해 틱토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LLM에 전달된 토큰 수를 비교했습니다. 모든 쿼리를 검색하는 것보다 시뮬러리티 스레시홀드 방식은 토큰 수에서 약 12% 세이빙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러리티 스레시홀드와 정책 기반 컨텍스트 선택을 결합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토큰 수에서 약 31%의 세이빙을 달성하였습니다. 테이블 9에서는 세 가지 쿼리의 시퀀스에 대한 정책 모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해당 예시에서 정책 모델은 첫 번째 쿼리에 대해서만 캐시백 관련 컨텍스트를 정확하게 검색하고 이후 쿼리에 대해서는 노 패치로 컨텍스트를 검색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는 제한된 강화학습 기반 접근 방식이 RAG를 사용하는 FAQ 챗봇에 대해 효율적임을 나타냅니다. 테이블 10은 인하우스 버트와 GPT-2 모델을 정책 모델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GPT-2 모델을 정책 모델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정확도로 약 25% 토큰을 세이빙하지만 인하우스 버트의 경우에는 토큰의 수를 약 31%까지 감소하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본 논문에서는 인하우스 버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클루션입니다. 리트리빙을 위해 인포 NC 손실 함수와 인도메인 데이터로 임베딩 모델을 파인튜닝 시켰습니다. 이 모델은 질문과 FAQ 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범용 모델은 더 높은 랭킹 정확도와 아웃 오브 도메인 쿼리를 구분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LLM에 전달되는 토큰 수를 최적화시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FAQ 컨텍스트를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 패턴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RAG 시스템 외부에 위치한 정책 모델을 도입하여 언제 컨텍스트를 검색할지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GPT-4를 보상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토큰 수를 최적화시키는 다른 방법으로는 탑원 스코어에 대한 시뮬러리티 스레시홀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와 시뮬러리티 스레시홀드 조합을 통해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챗봇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토큰을 세이빙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